재앙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탈바꿈을 기념하는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가 오늘도 태안 만리포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파도를 즐기는 서핑 대회가 열려 바다의 낭만을 더해줬으며 태안의 해산물로 요리 강자를 가리는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만리포 바다는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맑고 투명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서핑 매니아들이 파도를 타기 위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보드의 의지에 출렁이는 물결을 넘어가며 바람과 파도가 빚어내는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10년 전 죽음의 바다가 지금은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죽은 바다라고 했던 거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날씨도 좋고 서핑을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 무렵 열린 라면 요리 경연대회. 새우며 꽃게, 조개까지 태안 앞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해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되자 참가자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라면과 해산물이 어울려 군침이 절로도는 한 끼 식사가 만들어지고 시원한 국물 맛도 일품입니다. 지금 와서 또 먹어보니까 해산물도 싱싱하고 10년 새에 다시 바다가 깨끗해지고 그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해산물 너무 신선하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10년 전 유류사고 당시부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피해 극복까지 모든 기록이 담긴 기념관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기적을 일궈낸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는 재앙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돌아온 서해를 전국에 널리 알리게 됩니다. CJB 김세범입니다.